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샵에 자주 놀러오는 우리 중학생 친구가 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청동오리를 시골에 보내면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해서 오늘 저희 샵에 데려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굉장히 이쁘게 보살펴주고 있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앞에 봤는데 제가 연락받을 때는 이만한 병아리였어요. 진짜 작은 오리 병아리였는데 지금 이만큼 커졌습니다. 까망아, 일로와. 까망아, 일로와. 일로와. 아, 배고프지 너? 아, 배고프네. 삼촌이 맛있는 거 줄게.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딱정벌레 껍질이야. 안녕. 안 돼. 야, 그거 먹지 마. 안 돼, 안 돼. 야, 왜 이렇게 먹성이 좋아? 아, 이거 나무 껍질이야. 안 돼, 까망이. 밥 줄게, 일로 와. 밥 먹자, 일로 와. 일로 와. 까망아, 일로 와. 일로 와. 쪼쪼쪼쪼쪼쪼. 꼬꼬꼬꼬. 꼬꼬꼬꼬꼬. 까망아, 일로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얘 아무거나 다 먹네. 까망아, 일로 와. 여기. 옳지. 아이고, 잘 먹는다. 이거 먹어. 아이고, 진짜 엄청 잘 먹는다. 귀여워. 도나하지 말고. 천천히 먹어. 와, 먹성이 워낙 좋구나.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부화시켜서 정성스럽게 기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와, 먹성이 워낙 좋네. 한 달 만에 큰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 청동오리는 아마 시골에 가서 자유롭게 잘 살 거고요. 와, 엄청 먹고 싶어 하는구나 얘가. 까망아, 수영하자. 까망이가 수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데가지고 오늘 수영장을 잠깐 작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먹었으니까 수영해야지. 아이, 물 바로 먹네. 귀여워. 저는 오리를 이렇게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가끔 보잖아요. 그 오리 새끼들이 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 와, 야, 난리 났다. 귀여워. 아, 신난 거지. 아이고,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청동아, 여기다가 이제 밥 줄 테니까 사냥해서 먹어봐요. 아, 시골에 가서 잘 살아야 되니까 사냥 기술 고차. 오, 좋아. 자, 두 번째로 뒤에 있어요. 우와, 야, 뒤에 있는 것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본다. 자, 그러면 자. 오, 점프했어. 대박. 손을 물지 말고. 아, 야, 야, 손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우리 다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야, 진짜 활발하네. 까망아, 까망아, 가서 잘 살아라.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 이번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고기를 먹여볼 건데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료랑 이제 곤충을 많이 먹였었는데 참 처음으로 살아있는. 자, 짜잔. 자, 넣었어요. 오, 오. 까망아, 사냥 제대로 해야지. 까망아, 사냥했어? 까망아, 아래 있다. 사냥 잘 해야지. 그래서 가서 잘 지내줘. 어? 먹었니? 처음이라 지금 까망이가 지금 사냥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잘할 거야. 이렇게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요. 우와, 드디어
처음으로 태어나서 까방이가 물고기를 사냥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떠나보내야 마음이 편하죠. 좀 미숙하긴 한데 시골 가서 잘 살 겁니다. 잘 놀았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날개는 뭐야. 아, 우리 까망이가 시골에 잘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중간중간 우리 중학생 친구 우리 소리에게 연락을 받으며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종종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까망이 안녕. 몸 빨리 말리자. 날개도 없네. 너 나중에 어떻게 나냐?